배드민턴은 예, 또 들어가면 바로 격해지기 때문에 네. 근력 운동을 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이요? 근력 운동? 모든 선수분들이 원래 시합 전에 근력 운동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펜싱은 어때요, 근데? 펜싱은 어때요, 근데? 오, 견제. 와우. 아니, 펜싱은 어떤가 궁금해서. 펜싱은 처음에 이제 스트레칭 이제 하고요. 네. 그냥 천천히 이렇게 풀면서 시작해요. 스트레칭만 하는구나. 오, 별거 없구나. 별거 없어, 별거 없다. 별거 없다고. 별거 없네. 아니, 감독님이 우리 회원들 왜 이렇게 사기를 자꾸 저하시키려고 그러세요? 우리 높여주세요. 아, 우리 또 메달리스트 후배니까요. 아,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배드민턴에 접목해서 좀 해볼 텐데 배드민턴은 이제 런지 자세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20개 하겠습니다. 오른발로 약간 이렇게 V자 그리듯이 하면 돼요. 런지 자세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호이를 딱 펜싱하는 느낌으로 가네 이렇게. 펜싱은 이제 런지. 이렇게 짧게 안 가죠. 아 이런 짧다. 야 배드민턴도 이렇게 가. 뭐? 야 배드민턴도 이렇게 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갑자기 후 와서 여고괴담인 줄 알았어. 아, 나 깜짝 놀랐네. 다르다. 이게 지금 코트의 마지막 끝선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 앞에까지 라켓을 쳐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숙한 런지가 필요하겠죠, 이제. 야, 이건 상욱이가 잘하면 이용대 감독이 이길 수도 있어. 보폭이 다르잖아. 그냥 나 뽑았는데 1번. 아니, 툭! 딱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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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초 걸렸어. 5초 걸렸어. 바로 5초야. 그 다음에 말없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와, 근데 한 방에 갈 것 같은데? 아우, 잠깐만.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말라버려! 준비됐어요? 네. 아이야. 이거는. 에이. 아이야. 에이. 진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천이 있는데 이거 거기 어떻게 가. 요런 편법 좋아. 근데 얌생이는 있어. 요런 운영 좋아요. 야, 승부욕이 엄청나네. 승부욕이 있어. 상호 확실히. 있어. 준비. 시작. 와, 빠르다. 빨라. 와! 와! 한 걸음! 오, 괜찮아! 한 걸음! 오, 괜찮아! 맞아, 저게... 4번. 왼쪽. 4번. 우와. 와, 변수가 생겼다. 그래도 빨라. 5번. 한 걸음인데? 1번. 뒤로 나오라니까. 일단 해봐요. 오케이, 일단 해보. 다시 왔다가. 그렇지, 찍고 다시 빨리.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뒤로 백스텝. 그렇지. 잡고. 괜찮아. 변수가 너무 많지. 괜찮아, 할 수 있어. 5번. 세워. 이게 안 되네. 손이 약해. 상호 이길 수 있어. 야, 나한테 지면 안 돼. 하지마, 선전 나갔어, 유지호, 이가. 하지마, 선전 나갔어, 유지호, 이가. 48초 09. 와! 형 금메달리스트. 와! 형 금메달리스트. 와, 세찬이 형. 쟤 나한테 안 되는 거야? 야, 너 국대잖아. 아무게나 뛰는 게 되는데 손이 문제야. 맞네. 오류가 많네. 한 두세 개가 근데 두세 개 실 한 2초 3초 버렸어. 근데 진짜. 사공이는 실수도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또 사이드로 뛰어야 되고 또 뒤로도 뛰어야 되니까. 사이드로 가거나 옆으로 뛰었을 때는 약간 둔한 점이 보였지만 잠발의 그런 스피드가 좋았다. 아~ 여기에서 이제 벽을 치는 훈련인데 네.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게 어떻게 오지? 어느 정도 세게 쳐야지 공이 저한테 옵니다. 이게 살짝 치면 저한테 안 오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세게 치면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빨리 준비해야죠. 빨리 준비해야 돼요. 아, 간단하네요? 네. 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간단하네. 빨리 치면 더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라. 네. 아, 빨리 그냥 치라고. 중요한 것도 동체 시력입니다. 동체 시력으로 공을 때린 만큼 그만큼 빨리 오니까
그 공을 빨리 보는 훈련이 되기도 하죠. 이게 중간에 힘이 풀려가지고 살살 치는 순간 그, 코르크가 흔들려 버려요. 아, 네. 역시 와, 역시 오. 정확 타점. 세다. 그렇지. 오, 오! 라켓이 이렇게 휘는데? 펜싱 검처럼? 그러니까요. 착실한. 이게 얼마나 센 줄 알아? 방금이 진짜 좋아. 역시 성규. 그렇지. 오, 오! 오, 어렵다. 다르다. 와! 와! 오! 아우. 열 받았어. 완전 불태우고 있어요. 다르다. 와! 쳐! 쳐! 좋아요, 좋아요. 쳐! 와, 좋아. 쳐! 와! 쳐! 그렇지! 자유연습. 자유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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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오! 빨라, 빨라, 빨라! 와, 스탄이 형! 와! 그래, 그거야. 오, 오, 오. 그렇지. 그 스피드. 오. 위로 때려야 되는 거 되잖아. 세찬이 형 한 번 할 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빠바바 할 수 있어. 제일 세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지금 봐봐. 이게 오잖아. 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와, 와, 와. 빠르다. 어, 빨라졌어. 이게 제일 빠르잖아. 이게 반응. 빨라.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싶어서 안 할래. 잘한다. 야, 아니 반응 속도가 제일 빨라요. 아, 공이 잘한다. 야, 상욱이가 임팩트가 다르다. 아, 상욱이 진짜. 아니, 어제 이거는, 저거 허스 이거는 형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 딱 느낌 왔어요. 야, 거기 뒤에서 치면은 형 해보실래요? 왜? 예, 봐봐요. 예, 봐봐요. 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오잖아, 이렇게. 아, 뒤에서 하면? 네, 아, 세찬이 오. 형은 여기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이러고 있는데. 아, 상욱아, 앞에서 한번 해봐. 나보다 잘할 때 볼게. 가까이서 해야 돼, 가까이서. 훈련이 되려면. 상욱이 꼼수 부리고 있어, 여기서. 아니, 아니, 각도를. 어, 이제. 아, 앞에서 하면 좀 다르구나. 야, 앞에, 형은 앞에서 했던 거. 아, 이게 힘들다. 어, 진짜 어렵다. 이 공이 절로 갔냐? 야, 상욱아, 너도 근데 상욱이 네? 너도 펜싱하듯이 있잖아.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더 잘 되지. 아, 움직이듯이요? 어, 움직이듯이. 리듬을 타줘야지. 공하고 리듬하고 좀 맞춰주는 게. 어, 야, 좋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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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야, 훨씬 좀만 더 세게 치면 되겠다. 지금보다 20%만 더 세게. 그렇지, 그렇지. 좀 약하면 안 되니까 좀만 네. 더 세게. 이게 좀 약간 때려야지, 천천히 때려야지 뭔가 이렇게. 와, 이거 뭐 기계 같아. 약간 탄력이 다른 거 같아. 계속 할 수 있지. 이게 그래서 공을 때려줘야지 뭔가 이렇게. 이게 동체 세력도 너무 좋아지는 거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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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우와! 우와! 와, 이거 어떻게 했지? 칼 사람 하는 거 같아요. 와, 대박이다. 와, 가랑이 사이 좀 섹시했다, 그치? 이거 진짜 멋있다. 네, 여러분의 첫 대결 상대를 모셨습니다. 어. 나와주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뭐? 대단하십니다. 정말하세요. 네, 지금 모신 분들은 배드민턴 경력 10년 이상 와! 베테랑이시네. 되신 분들이고 네. 50대, 60대. 60대가 네. 40대인 줄 아셨는데? 난 30대인 줄. 멘트 괜찮았대요. 우리 주장이 가고. 알겠습니다. 뭐 다들 너무 러블리하셔서 저희가 너무 좋은 길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코트 안에서 시합하는 순간 또 저희 멤버 눈빛이 바뀌거든요. 불변하죠. 뭐 아마 방심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양심은 금물. 구 한 번 하자. 구 한 번. 구호가 우리 구호 보여드릴게요. 동현아, 하자. 라켓! 라켓! 보이즈! 예! 이건재야 성공! 네,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오케이. 세트. 세 번째.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민기가 앞에 네트플레이 아기자기 한 거 짧게 네. 짧게 놓고 상욱이가 뒤에서 드롭이나 미사드라 스매시 상욱이가 커버 많이 해주고 만약에 상욱이가 진짜 힘들게 받았어 네. 받잖아 앞에 있다가 저기를 커버해야 돼 상욱이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할 순 없어 나 최대한 많이 움직여줄게 어. 아 나도 뭔가 승부욕이 생긴다 그치 어 감독님도 지금 열받지 열받아요 왜냐면 우리 팀이 지니까 세 번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라켓보이즈 팀에서는 김민기 선수와 오상욱 선수 네. 저희 팀의 서수남 하청이를 맡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많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돼 움직여야 돼 라켓 1, 김민기 2, 김창숙 러볼 플레이 화이팅! 나이스! 여기 붙어서 내가 뒤에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수는 굉장히 아쉬운 점수죠 아쉽습니다 민기야 침착해 어, 자신있게 네. 자신있게 어깨 한번 털어 어깨 한번 털어 나이스! 아 김창숙! 김창숙! 오상욱한테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아 김창숙 선수, 오상욱 선수의 엄청난 광팬이라고 합니다. 아 오상욱 선수가 이상형이군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우리 서비스도 레슨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돼. 저 어떻게 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분위기 가져왔었는데. 아 방. 헤이! 김민기 선수 안타깝네요. 점수 3대 1. 굿굿굿 세게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파요 뭐야 뭐야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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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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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패대기 아 이게 안 되네 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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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 앞에서 넣어 더 앞에서 넣어 더 앞에서 넣어 맞아 여기 여기 상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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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으니까 뒤에 후위 공격. 그렇지, 준비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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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느려, 반응이. 못하지, 민기. 파트너가 스매시 때릴 때 가만히 있다가 어,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죠. 아! 야, 잡음이! 움직이고 있어야지. 포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우측으로 장숙이 누님 패대기! 민기 준비해. 민기야 클리어 아니야. 드롭이나 스매시 때려야 돼. 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중앙 격차 완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미안 미안 미안. 서비스 오버. 와 나이스. 와. 아 지금은 하이 클리어. 하이. 아. 받았네 김민기. 아 민기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선수가. 김민기 선수가 긴장을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연패 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민기 선수가. 아, 저기 심판님, 심판님, 네. 선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교체 들어갑니까? 아, 여기서 선수 교체가 하나요? 네. 아, 선수 여기서 교체 돼요? 선수 교체. 이런 경우는 없죠? 없죠. 어렵죠. 아예 없죠. 그래도 처음이지만 또 3대 0으로 끝나는 거는 안 되겠다 싶었죠. 어머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주시면 사장님, 흔쾌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선수 교체하세요. 7대 3인데 야, 그 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보이는데 우리가 바꾼다고 이길 수가. 여기서 그냥 상욱이 오늘 잘하고 있으니까 순간이 한번 들어가 그래, 좋아, 좋아. 네, 아, 이게 잠깐만 바꾸는 게 괜찮아. 흰치마분한테 김민기 빠집니다. 김민기. 아, 아쉽지만 민기 선수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승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우린 팀플레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민기야, 라운드 따줄 테니까 너가 네 번째 해, 알겠지? 잘했어. 지금 이용대 감독께서는 지금 김창숙 선수의 실수를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에이스 팀이 다시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븐 트리. 화이팅! 화이팅! 플레이. 네. 좋습니다. 자, 하이클리어 높게 떴고 부순간이 봤습니다. 부순간 다시 앞쪽에 뛰어왔는데 앞쪽에 뛰어왔는데 아웃! 태어 페인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무슨가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좋으네요. 바로 앞에 띄우지 않습니까? 무슨가 바로 그거야. 해서 차가 됐고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됩니다. 잘하고 싶어요. 자, 다시 붙어야 되는 라켓 보이즈 팀. 좋아요. 오! 나이스. 좋아요. 푸시 좋아요. 오! 나이스 푸시. 오상우. 지금 정말 좋은 공격 시도였습니다. 상우! 야, 상우야. 요번에 방금 펜싱 같았어. 3으로 3으로. 파이팅! 파이팅! 높게 하이. 김창수. 다시 오상욱. 아, 김준열 선수. 와, 지금 정말 선수 처음 때렸어요. 선수 처음 때렸어요. 3으로, 3으로, 3으로. 지금은 스텝도 너무 좋았죠? 예리하게 찔러냈어요. 김창수, 김준열 두 선수의 사이를 정확하게 가르는 푸시였습니다. 핀트. 이거는 이용대도 못 받아요. 난 받을 수 있어요. 미안. 아. 화이팅! 헤이!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지금 잘했어. 자, 다시 한 점 차. 자, 한 점만 한 점이 소중하다. 한 점만 더. 자, 분위기 가져와야 됩니다. 김준열, 바로 찍어요! 나이스! 그 순간 높게 하이로 띄워주고 다시 오상욱 앞쪽으로. 오상욱 기회! 오케이! 예! 아이, VAR 신청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는 무조건 1입니다! 너무 확실해. 아웃, 아웃! 옳지 않아! 14, 매치 포인트 12.